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8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2019년 부산시 가정의학계 추계학술대회 상복부 초음파 강의 해설 강좌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김일봉 초음파 특강 첫 번째 특강의 마지막 시간 아홉 번째 강좌입니다. 예. 이 스푼 라디오 특강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해설하는 강좌입니다. 선생님께 DVD를 저 PPT를 보내드렸고 PPT가 없는 분은 저희 김일봉 내과 010-4531-2089 053-743-2089로 연락해 주시면 강의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의 최장 비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최장 비장에서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췌장입니다. 췌장에서는 췌장 이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췌장의 그 기타 기술, 췌장은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화면 확대했습니다. 자, 췌장 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서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췌장질의 급성 췌장염입니다. 57세 남자 분입니다. 자, 보시면 췌장은 종대되어 있고 췌장이 스웰링이 되었습니다. 종대되 췌장 실질은 고에코와 저에코가 혼재된 양상입니다. 이쪽은 췌장 원래 에코고 이런 부분은 에코가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속에는 췌장 주위에 이 액체 저류, 플루이드 저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췌장 여기 보이시는 게 여기 SMV 스프레닉 빈, 팡크레아 닥터 딜라테이션이죠. 팡크레아 닥터 딜라테이션. 팡크레아스 주위에 이렇게 플루이드 저류가 있습니다. 팡크레아스 닥트가 급성 췌장염은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컴프레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 담낭은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그리고 간의 담낭을 보시면 간의 담낭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췌장 두부는 종대되어 있고 다소 저해코로 관찰됩니다. 이쪽은 담낭이죠. 이건 랩터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코션입니다. 자, 사진 넉 장입니다. 좌상복부 사진 판크레아스 횡장축상 주로 헤드하고 바디 부분을 보고, 자, 우상복부 영상은 요거는 판크레아스 바디하고 테일을 받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좌하복부 영상은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으로 리버를 보고 리버하고 GB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랩터버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GB입니다. 마지막 우하복부 영상은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그래서 여기 CBD 있고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포탈 베인입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은 GB에 스톤이 있는지 바일닥트에 스톤이 있는지 바일닥트의 빌리어리 시스템이 이상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소견입니다. 여기에서는 췌장의 종대, 췌장 실질 에코의 저하, 판크레아 닥트의 경도 종대, 그 다음에 판크레아 주위의 액체 저류 소견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종괴 행성형 만성 췌장입니다. 만성 췌장염 중에서 메스를 행성하는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심하부 영상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중에서 좌측 변 영상입니다. 좌측 변 영상에 보시면
박근혜 닥터가 딜라테이션 돼 있습니다. 피 닥터 딜라테이션 있고 여기에 판크레아스는 안에 내부는 좀 헤테로지너스합니다. 안쪽에 점상 고액고 같은 것도 보입니다. 판크레아스 실제의 위축상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드 쪽을 보시면 판크레아스 헤드 쪽에는 아주 불균질한 종괴상 병변이 보입니다. 종괴 내부에는 이 칼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 종괴를 형성하는 만성 췌장염 소견입니다. 물론 판크레아 닥트가 보이고 요 안에 이렇게 보이는 스트럭처가 아마 메스를 통하는 판크레아스 닥트라고 생각됩니다.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는 종괴 형성형 만성 췌장염이 의심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슈도 시스템입니다. 60세 여성분입니다. 파크라타이티스에 동반된 슈도 시스트죠. 여기 영상이 넉 장이 있습니다. 좌상복부에 보이는 역시 SMV 스프레닉 베인 SMA가 보이고 위에 판크레아스 보이는데 판크레아스는 에코제니시티가 조금 높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 환자는 급성 췌장염 후에 원래 만성 췌장염인데 급성 췌장염이 되풀이는 환자입니다. 자 여기에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에 여기에 경계가 좋은 무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 상에서 이 무에코 부분에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하복부의 사진에 판크레아스 테일에도 경계가 좋은 무에코 낭성 병변이 보입니다. 이 환자는 판크레아스 슈도 시스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전에 판크레아타이스 진단이 되었고 시스틱 리전이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투 테일이 있고 슈도 시스트가 의심이 됐고 GB 스톤도 있었고 크로니 리버 디지즈 있었습니다. CT 영상에 보시면 여기 헤드 부분에 슈도 시스트가 있고 바디 테일 부분에 슈도 시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GB에는 결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CT 영상입니다. 다음 중에는 방금 헤드 캔사입니다. 방금 헤드 캔사인데 여기 이제 SMV고 아올타고 스프레닉 베인입니다. 스프레닉 베인이고 여기 아올타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보입니다. 저에코 병변 요 보시면 헤드 부분에 경계가 불분명한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칼라 도플할 때 보시면 이 저에코 병변이 SMV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SMV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종괴성 부분이 커져 있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 해봤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 보면 1번이 이스라이파티 바일 닥트, 2번이 이스라이파티 포탈 베인입니다. 이스라이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됐고 3번이 여기 판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에 경계가 불분명한 재코 병변이 보입니다. 헤드에 생기는 판크레아스 캔사 증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췌장 췌부암 바디 부분의 캔사입니다. 77세 된 남자입니다. 바디 부분에 경계가 불규칙한 재코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코 병변에 혈류 신호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판크레아스의 덕털 아데노 캔사는 대부분 이 데스모플라스 리액션이 심하고 이 안에는 브라플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히포바스큘럴 튜머 혈류가 적은 종양이 됩니다. CT상에서도 보시면 판크레아스 바디에 조형 증강이 잘 되지 않고 변연부에 약간 조형 증강이 되는 아트리얼 페이스에 종괴가 보입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의 캔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슐리노마 엔도크라인 튜버입니다.
방글라 델탈겐산은 혈류가 적은 종양이지만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인 인슐리노마, 인슐리노마는 인슐리노마, 엔도크라인 튜머는 혈류가 많은 하이퍼바스큘럴 종양입니다. 자, 초음파상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 부분에 경계가 비교적 좋은 제코 종괴가 보입니다. 조영중강 CT에서 하살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주 하이퍼바스큘럴, 웰 인핸스먼트 되고 웰 디파인드 된 종괴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괴는 하이퍼바스큘럴, 즉 하이퍼바스큘럴 종양, 인슐리노마는 나중에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9세 남성입니다. 췌장 두부의 장액성 종양이 되겠습니다. 69세 남자분입니다. 예, 췌장에 여기에 파크레아 닥터가 보이고 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에 여기에 그 아네코인, 무에코 병변이 보이고 경계가 비교적 좋은 종양이 보입니다. 헤드 부분에 종양이 보입니다. 요 학대의 초음파상을 보면 요 안에 경계분에 셉툼이 많이 있습니다. 셉툼이 있고 여기에 멀티 셉테이티드 된 이런 종양이 보입니다. 종양이 보이고 예, 이거는 그 전에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는 멀티플한 시스틱 리전이 있고 마진이 로브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부분에는 아주 고에코로 보이고 페리페 고에코 이거는 센츄럴 스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에코 부분은 사실은 전부 다 작은 시스터들입니다. 작은 시스터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아주 작은, 조금 크면 이제 시스틱 보이고 아주 크면 뚜렷한 시스틱, 낭성 병변으로 관찰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괴가 이렇게 마진이 이렇게 되고 종괴 마진이 이렇게 되고 종괴 마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터로 변연에는 큰 시스터, 센터 부분에는 작은 시스터, 아주 중간 부분은 센츄럴 스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의 특징적인 소견이 됩니다. 다음에는 점액성 종양입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입니다. 80세 여성분입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로 진단됐던 분이 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시스터가 보이고 판관에 시스터가 보입니다. 시스 사이에 이렇게 셉툼, 뮤랄 노들이 보이고 요 시스터, 요 시스터, 요 시스터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큰 시스터들이 마크로 시스틱이 있으면서 시스터 사이에 셉툼이 갈라져 있고 때로는 뮤랄 노들이 관찰됩니다. 칼라 도플라사에서 증가된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입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는 시스트의 월이 비교적 스무스합니다. 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경계가 좋고 그 다음에 안에는 내부에는 큰 시스터들이 6개 미만이 있고 그 다음에 셉툼이나 뮤랄 노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봅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마는 칼시노마로 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스트 아데노마와 칼시노마 구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치료가 원칙이 됩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판크레아틱 IPMN 메인 닥터 타입과 판크레아스 IPMN은 점액을 분비하는 종양입니다. 점액을 분비해서 파크레아 닥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변변이 메인 닥터에 있는 것, 또 변변이
페리페리 브랜치 닥터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69세 여성이고 에피가스리 디스컴포트와 웨이트로스, 최근 6개월간의 웨이트로스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자, 초음파 영상이 3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에 있는 초음파 영상, 여기에 SMA, SMV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메인 판크레아 닥트가 1.0c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간 부분의 CT상에서 1번은 SMA, 2번은 스프레닉 베인, 3번이 메인 판크레아 닥트입니다. 메인 판크레아 닥트가 늘어나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SMV 스프레닉 베인의 혈류 신호가 보이지만 메인 판크레아 닥트에서는 혈류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IPM맨 메인 닥터 타입으로 의심이 되어서 수술해서 메인 닥터 타입부 보더라인 말리거넌스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증례는 브랜치 타입입니다. 얘는 브랜치 닥터에서 이 뮤신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메인 판크레아 닥터는 그렇게 많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랜치에서 델라테이트 뮤신은 많이 분비되니까 이 확장된 브랜치는 마치 그레이프라이크 포도송이처럼 보입니다. 이 시스틱 병변처럼 보이는데 이 시스틱 병변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이 확장된 브랜치 닥터입니다. 60세 남성입니다. 2개월간 에피가스트리 풀링 심하부 팽만감으로 내원했고 왔습니다. 자, 영상이 5장인데 상부 외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1번은 SMA, 2번은 SMV, 3번은 판크레아 닥터입니다. 판크레아 닥터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 닥터를 쭉 따라가면 판크레아 헤드 부분에 이런 종괴성 병변이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 종괴성 병변에는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괴성 병변을 자세히 보면 안에 무수한 낭성 병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부의 좌측에 보면 여기 멀티플한 시스틱 병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판크레아 닥터 마일드 딜라테이션, 헤드본의 멀티플 시스틱 리전, 판크레아 닥터와 연결성이로 의심됩니다. 그레이프 라이크 시스틱 리전이 0.8 곱하기 0.8cm 크기입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정밀 검사에서 IPM맨 브랜치 타입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판크레아 닥터는 주체간이 많이 늘어나고 메인 판크레아 닥터 안에 뮤랄 노들이나 이런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브랜치 타입은 이런 그레이프라이크 시스틱 리전이 보이고 메인 판크레아 닥터는 마일드 딜라테이션 된 것이 초음파 소견입니다. 이거는 CT 소견에서 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견은 SPT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튜머입니다. 이 증례는 주로 젊은 여성에서 판크레아 테일에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이 원래 작을 때는 솔리드 되다가 커지면 솔리드 앤드 시스틱으로 보이고 나중에는 더 커져버리면 대부분 시스틱이고 솔리드는 일부에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이는 솔리드 슈도 파피럴 추면 젊은 여성에 있고 말리그넌시는 비교적 로우 말리그넌시입니다. 그리고 또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증례는 보시면 오른쪽의 CT에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됩니다.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로우 그레이드 말리그넌시고 솔리드 앤드 시스틱 포션을 동반한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종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일단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그리고 시러스, 뮤시너스, 팡크레아스 슈도시스터, 그 다음에 IPMN 브랜치, 메인 닥터 타입, 솔리드 슈도 파피럴 튜머를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요 췌장에다 췌장 이상이 있으면 yes.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병변의 부위, 병변의 진단명, 그리고 크기 이런 걸 간략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에 비장입니다. 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비장 종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비장의 다이메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병변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장 종대 정례입니다. 33세 남자분이십니다. 비장 종대가 있습니다. 간경변이 있습니다. 비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여기에 비문부에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관찰됩니다. 비장의 비정맥 확장, 콜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있는데, 이 콜라테랄 비신정맥 단락입니다. 스프레닉 베인하고 렉터 레날 베인하고의 센터가 있었던 정례입니다. 다음에는 액세서리 스프린을 동변하는 간경변증입니다. 부비장이라 해서 발생학적으로 비장 주위에 작은 비장들이 관찰이 됩니다. 여기에 비장 종단 스케일인데, 요거는 좌측 사진을 보시면 1번은 비장이고 2번은 비정맥, 3번이 재액고 결절처럼 라운드하게 보이는 이것이 액세서리 스프린입니다. 액세서리 스프린. 이 스프레노메갈리가 동반될 때 이 액세서리 스프린이 많이 잘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알코올성 리버 시로시스. 리버 시로시스가 심해지면 이 스프린 안에 출혈을 일으킵니다. 출혈을 일으키면 그게 출혈의 헤모시데린이 이렇게 침착이 되고, 이 헤모시데린 침착에 의한 결절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을 감나 간디 결절이라 합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성 리버 시로시스에서 관찰된 정례입니다. 스프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눈송이처럼 고액고 변변이 보이십니다. 컬러 도플러를 띄어보면 여기에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헤모시데린에다가 칼시페이션이 동반돼서 생기는 것이 감나간디 결절입니다. N입니다. GAMNA이죠. 감나간디 결절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소견, 이렇게 비장의 장경은 보통 11cm로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이 어퍼고 로죠. 장경이 11cm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갈리로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스프레노 메갈리가 있던 컨디션에서도 스프린이 그렇게 크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프린의 장경이 11cm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프린의 하일룸이 장경을 있는 선보다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엔드 부분이 라운드하게 돌출하게 되면 스프레노 메갈리가 있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장경을 축적하면 하일룸이 바깥으로 돌출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니 인덱스라 하는 걸 씁니다. 스프레니 장경이 커지지 않고 통통하게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장경이 롱액시가 11세트 안 되더라도 롱액시스, 쇼드액시스를 곱해가 40 이상이 되면 스프레노 메갈리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되면 스프레니 장경이 11cm, 롱액시스, 쇼드액시스 곱해가 40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갈리, 40 이상 때 이상, 나이 40 이상에는 11cm가 되지 않더라도 하일룸이 이 장축상 바깥으로 돌출하거나 스프린의 이렇게 엔드 부분이 라운드해지고 하면 이것은 스프레노 메갈리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우리 삼복부 초음파 동민 그 PPT로 여러 수행과 아홉 차례 걸쳐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본 강의 자료 제작에는 우리 영남인상 초음파 연구회 그리고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님들의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본 강의 자세한 해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보는 이 신천과 대구시의 중심부 풍경입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 노을이 이렇게 붉게 노란색 바깥에 붉은색으로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 신천입니다. 풍경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대구는 옛 것과 현대 것이 조화가 되어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오시면 볼 것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가 볼 것이 없다 하지만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 역사,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대구에 창업하는 삼성상해터, 그리고 제일모직터,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서 이군사령부에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사범학교, 지금 경제사대 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적지가 있고 또 803 유적지, 또 대구 시내에 대구의 중심부에 일제시대 때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보존된 데 있습니다.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대구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